예, 반갑습니다, 허 박사. 네, 금종혁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이제 뭐 수학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허 박사의 뭐 주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일단은 일반 대중들은 수학자가 어떤 사람인지, 수학자의 하루가 어떨지, 내가 수학자가 되면 어떻게 살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 박사의 하루가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같은 날 빼고. 오늘 같은 날 빼고요. 근데 제 생각에 대중들이 수학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법한 사실 중에 하나는 어떤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들 살듯이 똑같이 다 살고요. 대부분의 날들은 굉장히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뭐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 디스트랙 돼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놀면서 허송세월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상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희망사항만을 적어도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점심 먹을 때까지는 그래도 긴 시간 집중이 필요한 종류의 작업들을 하고, 이제 또 아주 좋은 날에는 이제 점심을 먹고도 졸리지 않아서 행정적인 처리도 좀 하고 이메일 답장도 하고, 혹은 강의가 있는 학기면 강의 준비도 하고, 혹은 강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잘 되면은 좋겠죠. 네. 안될때 어떻게 하죠? 안될 때는 놀아야죠. 뭐할수 있습니까? 예, 그건 저하고 똑같네요. 안될 때는 그냥 놉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 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때 아주 짧은 시절이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은 더 어렸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운동선수들이 시즌하고 비시즌을 나누는 것처럼 어떨 때 한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아주 맘 놓고 푹 놀면서 이제 재충전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공부가 더잘 되더라고요. 뭐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허 박사한테 수학은 뭡니까? 수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학은 뭐 일단 굉장히 일차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수학을 하는 이유로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유의로서의 측면이 있고요. 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하고, 좀더 근본적인 종류의 답을 하자면은 이제 다른 많은 종류의 예술이나 인간의 지적 활동처럼 이제 패턴의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예를 작업이라고 들면 생각을 합니다. 과학하고 어떻게 다르죠? 아, 과학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죠. 이제 과학하고의 결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오히려 수학은 인문학 혹은 오히려 더 예술하고 한목구분으로 묶고 싶은데, 말하자면은 외부의 인풋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 내부에 있는 머리,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패턴이 창조되는 거잖아요. 혹은 발견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학엔 많은 경우에 그러한 종류의 패턴들이 이미 우리가 자연에게서 주어져 있는 경우니까 그러한 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걸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은 사실은 실험으로 패턴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나 뭐 이런 직관, 영감 이런 걸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이러한 일들이 내부적으로 혹은 이렇게 말하면 개인에 한정된 것 같기는 하지만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 발견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뭔가 인간에 대한 학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서로 얼마나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인문학이나 혹은 예술의 일종. 내가 알기로는 저허 박사가 중고등학교나 대학 때조차도 수학 공부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 공부도 안 했죠. 수학 공부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또저 20세기에 그뭐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 폴 디락이 그 과학하고 실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그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를 누구나 알아듣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신은 정반대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아무도 못 알아듣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네. 라고 네. 했어요. 네. 수학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아, 저는 조금 전에는 제 수학하고 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와중에도 수학하고 시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 정확히 그 디렉이 언급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패턴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둘 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는 의도적인 모호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종류의 키워드나 아주 작은 패턴의 잔상들로만 보여주고 이제 그러한 데이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개인으로서 쌓아온 많은 경험이나 감정 같은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아주 작은 종류의 인풋 데이터로 깊은 종류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의도적으로 이끌어내는 행위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 같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의 작품 해설을 하시는 거를 꺼려 하시기도 하고 만약에 이거는 어떤 거다라고 하면은 그런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형성을 좀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학은 시하고 물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러한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게 개인의 경험이나 이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뭔가 이성의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르고 또 이것이 수학의 제 생각에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의미 형성에 관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함께 즐기기에 좋은. 예. 보통 수학은 뭐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 허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 미학에서 말하는 메타포가 불가능한 그 영역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봐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근데 수학에서도 사실은 메타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제 생각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그 수학이 굉장히 딱 떨어지고 명확하게 표현돼 있고 뭐 이러한 종류의 인식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결과로서의 수학이잖아요. 수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정으로서의 수학을 생각해보면 특히 그 결과가 아직 창조되어 있지 않고 어떤 대화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아주 초기 단계, 연구 초기 단계에 여러 명이 만나서 서로의 굉장히 모호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은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어. 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말하자면 메타포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수학자 그러면 이제 계산자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수학자는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본래 수학을 하는 3대 요소라 그러면 네. 뭐 직관, 네. 이제 상상력이나 영감까지 포함해서 또 하나가 있다면 논리 또는 논증. 그 세 번째가 계산인데 이제 갈수록 그 이 직관이나 논리를 쓰는 부분들을 축소시켜요. 이게 좀 어렵다고. 주로 이제 계산, 네.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네. 이제 수학이 자꾸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은 좀 드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키우는 것이 수학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이걸 잘해야 수학자가 되든 수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든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세 가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복적 훈련이 꼭 중요한 건가? 또 상상하고 생각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건가?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인간의 능력이 그렇지만 능력이 이제 개발되는 데에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복에 의한 훈련.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뇌 속의 신경망이 어떻게 조직되고 보통 흔히 이렇게 반복에 의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뭐 계산법을 연습한다든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관력이 좋다 혹은 영감이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능력도 제 생각에는 완전히 반복에 의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직관이 좋고 영감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음에도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해내기가 쉬운 것은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그러한 종류의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특히 계산법에 비해서 예컨대 내가 영감을 더잘 받으려면 어떠한 종류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는 어떤 인간의 트레이트라는 점에서는 다른 능력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다만 이제 그 훈련이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건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걸 외운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다른 종류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 역시 직관이나 이런 걸 키우는 것도 직관력을 키우는 것도 그 방면에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또 하나 수학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뭐가 있냐면 수학은 그저 골방에 갇혀서 연필하고 노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어요. 이제 요즘 와서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뭐 집단 연구도 좀 필요하고 워낙 수학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뇌근육을 쓰는 학문이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뇌를 공동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성과도 더 크게 낼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수학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수학의 연구 방법은 달라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학, 현대 수학에서는 특히나 공동 연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저의 경우는 최근에 거의 모든 연구가 공동 연구이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학자들 사이의 연결성이 더더욱 좋아져가지고, 각각의 연구가 모든 공동 연구일 뿐 아니라 전체 큰 패러다임조차도 이제 개개인의 연구가 모여서 진행된다기보다는 인류가 그 전체로서, 하나라는 전체로서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종류의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 수학 연구도 일정 부분 어떤 그 주제에 따라서는 약간의 그 집단 지성 같은 것도 작동할 걸로 그렇게 보이십니다, 앞으로. 저희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경우에도 보면은 모르는 것도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그렇죠.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조금 더잘 알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처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특히 수학의 한 점에서라도 그러한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저 허준희 박사는 그 공동 연구자들 어떻게 만납니까? 이거는 어떻게 사실 접선이 됩니까? 이 모든 이 코로나 시대 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학회나 세미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며칠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얘기도 하고 동료로서 다음 연구를 계획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뢰가 먼저 쌓여야 네, 이제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약간의 상대방의 실력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되고. 일단 제일 큰게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에는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게 크고, 그리고 혹은 상대방이 뭘 궁금해 하는지 모르겠는 거. 내가 뭘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수학, 특히 수학에서는 소통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게, 특히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수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긴 한데, 이 자존감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이제 대학원생인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포닥인데 이런 얘기 물어봐도 우리나라 되나? 학생들이 유별나게 그게 좀 심한 것 아, 저도 이제, 같아요. 그나 이제 교수 됐는데 이런 거 바보 같은 거 물어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에서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모든 거를 내려놓고 조금 한 걸음 뒤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라는 게 비슷한 과정을 밟았으면 대동소이 하잖아요. 그렇다는 믿음을 가지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마 특별히 아마 학생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겁니다. 그 학생의 특권은 아무 말이나 막 질문할 수 있다는 게 특권입니다. 창피하지 않다.
아, 제 생각에는 교수도 창피해하지 않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는 너무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아, 그렇죠. 너무 그러면 좀. 네. 예. 이제 조금 더 이제 수학 얘기를 좀 들어갈까 합니다. 그 허준희 박사의 그간의 연구 주제들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그간 호지이론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호지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호지가 수학자 이름이죠. 네, 호지라는 수학자분이 영국의 수학자분이 기하학적 대상, 복소다양체라는 기하학적 대상을 가지고 어떤 대수적 구조, 굉장히 특별하고 아름다운 종류의 구조를 가지는 대수를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 덜 잘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수학계에서 일어났는데 처음에 호지가 연구한 복소다양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른 수학적 대상들 예컨대 표현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군의 특정한 종류인 콕세터 군이라든가 아니면 이산수학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다면체 뭐 꼭 3차원이 아니라고 뭐 굉장히 고차원에 있는 다양체의 조합론적 구조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제가 조합론에서 연구하는 그래프라든가 메트로이드라는 그러한 것들 서로 전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수학적 대상들이 이 호지 이론의 처음 발견된 완전히 동일한 종류의 대수적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 후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서로 다른 여러 명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네. 네. 저는 이러한 종류의 말하자면 패턴, 설명되지 않은 패턴을 생각하는 걸 굉장히 즐겨 하고요. 요즘도 주로 이러한 패턴의 확장과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주로 그러니까 호지 컨젝처 또는 허지 이론에 네. 관련돼서 네. 그걸 주제로 지금 꾸준히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조합론적 관점에서. 저는 주로 조합론적 관점에서. 예. 그럼 이제 그 조합론 말씀하셨으니까 조합론이란 어떤 수학인가요? 아, 조합론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사실 대부분의 구분이 그렇듯이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네, 뭐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조합론적 테크닉을 쓰죠. 그렇죠. 자기 네, 연구에서. 네. 특히 조합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홍보를 하자면 모든 수학적 사실은 결국은 조합론적인 사실로 귀결된다라고 주장하는 예. 사람도 있죠. 예. 네, 보통은 이제 조합론 하는 사람은 이산적인 대상 하나, 둘, 셋 이렇게 띄엄띄엄 셀 수 있고 나누어서 인식할 수 있는 종류의 대상들 그러한 대상들을 셀 수 있는가 혹은 내부적 구조가 있는가 서로 다른 이산적인 대상들끼리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예. 아마 이제 일반 국민들은 청중들은 이제 조합론적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을 아, 순열 그렇죠. 조합 확률 네. 순열 조합에서 순열 조합 그 네. 가짓수 세는 거 네. 정의 수 따지는 거 네. 막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같은 맥락이죠. 네, 센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것도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는 행위 자체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순수 수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합론에서 왜 대상을 세고 싶어 하냐면은 어떠한 대상을 이해하기 전에는 세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나 굉장히 예, 큰 예. 수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내부의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그 구조를 가지고 셀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센다는 뜻은 그냥 하나 둘 셋네 이럴 세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대상들을 이렇게도 세보고 이렇게도 세보면 서로 다른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식이 센의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서로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그 조합론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제가 옳게 본 건가요? 아, 그럼요. 네. 뭐 예컨대 5 곱하기 4가 4 곱하기 5랑 같다. 그렇죠. 라는 예. 것도 사실은 조합론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예. 네, 20개의 조약도를 일렬로 늘어놓고 하나, 둘, 셋 해서 20개까지 셀 수도 있지만 뭐 그래가지고는 전혀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지만 그 20개의 조약도를 4개씩 5줄로
놓고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셀 수도 있고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셀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 조약돌이 20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네. 4 곱하기 5가 5 곱하기 4 맞습니다. 가장 아주 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주셨네요. 네. 네. 그 연구 주제가 지금 굉장히 뭐 핫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뭐 우리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이 다 노력했던 주제인데 그 밀레니엄 문제이기도 하고 그중 하나를 좀 우리 저 청중들께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 이 허즈 이론을 정말 기술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이게 본질적으로 코호몰로지 이론에 관한 것이라서 코호몰로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러자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저희가 얼마나 사실은 코호몰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코호몰로지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연구해온 다양한 수학적 대상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대수적 구조잖아요. 이제 또 그러한 대수적 구조들이 임의의 대수적인 구조가 아니라 허즈 이론에서 그동안 발견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특히나 조합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록 이제 허즈 이론을 정말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려면은 굉장히 긴 대화를 나누어야 하지만 혹은 긴 교육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특히나 최근에 발견된 여러 가지 허즈 이론들이 예상하는 바 이러한 굳이 구조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예상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명제들이거든요. 예컨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은 호지 이론에서 이 Hart Lefschetz theorem, 랩셰츠의 theorem에 의해서 그 예측되는 네, 결과예요. 랩셰츠도 위상수학자죠. 네, 랩셰츠 위상수학자 랩셰츠에 의해서. 이거는 사실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평면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평면에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점들을 몇 개 찍을 거예요. 예컨대 점을 10개 찍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모든 점을 한 선 위에 찍는 건 안 돼요. 적어도 하나의 점은 선 밖에 있어야 돼요. 그것 외에는 어떠한 규칙도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임의의 두 개의 점 찍혀진 점마다 선분으로 이을 거예요. 그러면 또 몇 개 유한 개의 선분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찍었던 점이 몇 개인지를 세보고 그 점들을 서로 이어서 생긴 선분이 몇 개인지 세보면은 항상 생겨 그은 선분의 개수가 적어도 원래 찍었던 점의 개수만큼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수학적인 사실이거든요. 예. 이것이 조합 뭐 누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산기하 더 넓게는 이산수학적인 관찰이기는 한데 특히 이러한 명제 아주 엘레멘터리한 명제 혹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명제의 자연스러운 이제 다차원 공간의 확장을 이 호지 이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놀이처럼 설명할 수 있는 명제가 굉장히 멀리 깊이 그리고 삥 돌아가서 이제 코모로지의 호지 이론적인 구조를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너무나 매력적으로 현재는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가를 예.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예. 그 내가 알기로는 그 밀레니엄 문제 중에 일반 대중들한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 하치 가설이에요. 네. 오늘 굉장히 쉽게 이 조합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이제 수학사에서 보통 수학적으로 가장 큰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서 이게 수학자별로 좀 다 대답이 다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 이 수학자들끼리의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그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공동 연구가 일어나고 정말 인류가 하나의 원팀으로서
하나의 전체로서 수학을 연구하기 시작됐다라는 것을 제 생각에 먼 시간이 지나서 이제 되돌아봤을 때 이때가 정말 인류가 수학적으로 브레이크스루를 이룩한 시기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가 네, 지금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정말 굉장히 다수의 말하자면 이 브레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지금 세대를 현재 수학이 소통하면서 폭발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뭐 수학적 연구도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또 응용도 많이 되고 있고 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 아주 정확하게 이 시대적인 특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수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네, 그건 제 생각에는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이 참일 것 저도 적극으로 동감합니다. 이제 대충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될것 같은데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 호암상 수상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